블루투스 이어폰. 이거는 어? 어? 또 침대. 아니 어떻게? 당연히 안에 있을 줄 알았는데. 안녕하세요, 라이즈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그 코리아 5월호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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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와우. 와우. 어때? 라이즈. 어때요? 가방 안을 보여드리게 되는 소감이? 실제로 우리가 공항에서 가방 가지고 다닐 때도 팬분들이 좀 궁금해하셨던 거 맞아. 또 앤토니가 엄청 큰 가방을 항상 갖고 다니잖아요. 아, 오늘 몇 개가 나올까 여기서? 되게 궁금해하셨어가지고 오늘 드디어 공개할 예정입니다. Let's get it. 앤토는 따로 그 번외편으로 한 시간짜리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 정도 가방 공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해명 타임이네. 예. 해명해야지. 오케이. 많긴 해. 아 많긴 한. 야, 네 가방에 들어갔는데. 오케이, 성찬 렛츠 기릿. 성찬. 저는 블링블링한 가방을 가져와 봤고요. 자, 일단 안돼. 네. 포르투갈에서 이제 한국 넘어올 때 튀르키예 공항에서 산 거예요. 안대가 뭔가 좀 이렇게 부드러운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샀었는데. 형 이거 두 개 샀죠? 저 방에도 회색 하나 두고 갔던데. 나 근데 안대 한 여섯 개. 넥스트는 지갑. 아, 지갑. 여기 제 이름 이니셜도 있고요. 루이비통. 이게 어디서 산 거냐면 일본에 스케줄 하러 갔을 때 시부야에 있는 루이비통 매장에서 제가 좀 카드만 딱 이렇게 넣고 다닐 만한 그 지갑이 필요했어서. 이어플러그. 뭐야? 사탕인 줄 알았어. 나도. 울트라 소프트라고 귀에다 끼고 자면은 되게 편하고 외부 소음 차단. 잠을 엄청 잠템이 많네. 중요하게 생각하시네. 잠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프로틴. 어. 이거는 근데 진짜 진짜 오늘 아침에 그냥 가져온 건데 이거 왓츠인마벨 때문에 가져온 게 아니라 네, 하루에 하나씩 항상 단백질 필수죠. 다들 먹나요? 단백질? 저 먹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 먹어요. 아, 네. 숙소에 숙소 있는 거. 그치, 냉장고에 이거 많이 있어. 이게, 맞아, 숙소에 많아. 100개 정도 있어요. 맞아. 이거는 이제 멀티비타민이고요. 유산균. 유산균? 예, 이것들도 항상 매일 챙겨 먹는 거. 아, 그 미니어처 뭐야? 향수. 이게 이제 이거 지갑 사러 갔을 때 일본에서 이 미니어처 향수 한 6개인가 5개 정도를 주셨어요. 냄새 한번 맡아볼까? 나. 블루투스 이어폰. 오. 이거는 어? 어? 어디야? 야. 어디였지? 잠깐만요. 진짜인데? 이건 진짜. 진짜로? 당연히 안에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항상 스케줄 하다가 그냥 책상에다 이렇게 올리더라고. 이거 케이스 안에. 이번에 잘 잃어버려. 어딘가 있겠죠? 아 이거는. 루이비통에서 한 명씩 저희 멤버들한테 다 주셔서 나이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챙기고 다닙니다. 여기 라이즈 계정 보세요. 나는 해외에서 썼어 한 번. 네. 성찬이 왓츠 인 마이 백. 어, 네, 많이 들고 다니시네. 오, 딱 진짜 거예요? 필요한 것만 들고 다녀요. 아, 그렇구나. 멤버들이 이동하는 시간에 잠을 잘 때 그냥 자더라고요. 안대를 끼고 자면 더 뭐 꿀잠을 잘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자, 스피드 왓츠 인 마이 백 가겠습니다. 네, 넥스트. 스피드 왓츠 인 마이 백. 아니 사실 그 팬분들도 아는 사실인데 저랑 앤토니가 보부상 들어 팬분들 사이에서도 좀 너무 귀엽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자, 첫 번째 아이템은 루이비통 선글라스. 눈부셔. 제가 이 선글라스는 파리에 저번에 그 루이비통 행사 갔을 때 제가 구매한 건데요. 네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돼. 이거 숙소 있는 거 하나씩 있어. 이 라이즈 목걸이 저희 아이템. 이거 필수 아이템이죠. 라이즈 목걸이. 그리고 여기 루이비통 반지. 제가 레슨이나 그 춤출 때 항상 많이 액세서리 끼고 다니거든요. 근데 형 약간 이거 사이즈 커서 그거 안에 대고 하잖아. 맞아. 이거 대고 사이즈 크면 나한테. 그냥 이게 있어. 이게 있어. 형 잃어버려.
이거 뭔지 알아? 뭐야? 마사지 볼인가? 생생 볼? 와와와 뭐야 뭐야? 뭐야? 이게 스트레스 볼. 제가 녹음할 때 좀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편인데 녹음했을 때 작가님이 이거를 하면 좀 스트레스 풀린다고 해서 선물해 주신 거예요. 아, 그 전설에 제가 사실 이게 그때 연돈 팬사 때 근데 오늘 TMI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딱 제가 이렇게 신발을 봤었는데 샵 슬리퍼를 신고 있더라고요. 오. 근데 이거는 스케줄 할 때 쿠키백이가 너무 좋아. 아 진짜요? 응. 나도 사야겠다. 나 맨날 이거 아침에 준비할 때 이거 신고 다니는데. 형 저 주세요. 저 지금 신고 있을게요. 아 그래? 쿠키백? 제가 지금 신고 있을게요. 어, 마지막 큰 거 같다. 와. 마지막 큰 거. 뭐야? 폴라로이드 카메라랑 필름 카메라랑 네. 동대문 빈티지 샵에서 샀던 카메라입니다. 오늘도 막 찍고 다니던데. 맞아요. 그 사실 띄워 주세요. 이렇게. 오늘 몇 장 예. 찍었어. 아, 이건 몰랐네. 아, 근데 이거 좋다. 요발 무드 때 찍었어. 오, 뭐야? 그리고 오늘 찍은 사진들이요. 오. 낭만 있는. 낭만 있는 형. 석이 형 금방 끝나니까 형 빨리 준비하고 있어. 그냥 이렇게 열어서 보여드려요. 이렇게 열면 다 보이잖아. 저는 애초에 잘 많이 안 들고 다녀가지고 일단은 루이비통 지갑. 오. 이거는 파리에 갔을 때 산 거고요. 이렇게 이니셜까지 박아줬습니다. 예. Yeah. 건강은 챙겨야 되니까 비타민. 하나 남았네요. 네. 아침에 먹고 하나 남았어요. 사탕. 오, 뭐야? 어, 안 돼! 이게 당이 떨어질 때 하나씩 이렇게 먹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사탕을 하나씩 들고 다니고. 그리고 마지막 아이템. 그래서 마지막. 입술이 건조할 때 위크 립밤 바르시면 되게 촉촉한 입술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송은서! 아, 잠깐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어? 오. 아, 브리즈를 향한 저의 마음. 아니 이거 진짜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저의 열정과 공기도 들어 있고요 가방에는 그리고 폐기도 들어 있습니다. 오, 네. 네, 이제 제 차례. 토냥덕. 네, 일단 토냥덕. 아, 제가 귀여워. 디자인한 굿즈입니다. 토끼와 고양이와 이 뒤에 오리.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 지갑. 오. 오. 이거는 카드 지갑인데 이 연습생 때. 와 오래 썼다. 맞아, 진짜 오래 썼어. 아, 나 이거 기억나. 이, 제가 주문 제작한 건데 기타 치는 이 뒷모습이랑 제 이름과 이 생년월일이 다 있는. 오.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 이거 연습생 때 진짜 맨날 있었죠. 맞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생일 때 유이크에서 선물해주신 무선 이어폰. 제어폰. 이어폰.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게 음질이 너무 좋더라고. 이거 진짜 음질 좋아. 이거는 기압 조절기 귀마개인데요. 오, 진짜? 이제 비행기 착륙할 때 귀가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이 굉장히 그 심해서 어릴 때부터 이게 없으면은 비행기를 못 타요. 아, 그 정도로 이게 고통이 심해서. 어, 나도 사야겠다. 나도 귀 아픈데. 귀 아파요? 귀가 좀 아프긴 해. 추천템. 오, 비행기 탔을 때 귀가 아프신 분들은. 꼭 한번 이용해 보세요. 효과가 좋습니다. 저는 가방 진짜 크죠. 첫 번째 블루투스 이어폰. 블루투스 스피커. 또 왜냐면 이거 음질이 되게 좋더라고. 맞아, 이거 진짜 좋은데. 작은데 진짜. 너 이거 제가 이렇게 돌려 자주 가지고 다니고 이거는 충전기. 아, 괜찮아. 루이비통 충전기네요. 근데 이거 어차피 이거 핸드폰도 다 되니까. 이거 여, 그 국가별로 다 있잖아. 맞아, 맞아. 다른 나라 갈 때. 고속 충전되지. 네. 맞아, 맞아. 빨리. 고속 충전. 요거는 SM타운에서 레옥 선배님이랑 어린왕자 준비하면서 선배님이 주셨던. 아, 진짜? 오. 네. 목에 좋은 캔디인데요. 오. 그거 먹지 마. 왜요? 레옥 선배님 주신 거니까 갑으로 남겨야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진짜 속세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잠깐만, 야, 속세 있는 거야. 치약을 그렇게 들고 다닌다고? 어, 근데 나도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어. 이거 왜 이렇게 다 이렇게 들고 다니죠? 어, 좋아요, 2080. 그리고 이제 주세요.
보내요. 아 그리고 이것도 있죠. 예, 얘도 있고. 얘 좀 돌병이 많이 돌병. 많이 그거는 오랜만이다. 좀 먼지가 많이 묻고. 자 대망의. 아 이거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1점 라이즈였습니다. 톤이 한 2시간 걸리거든요. 아니요 저 이 정도로 다녀요. 오야야야 안 들려 안 들려. 일단 밖에서부터 시작하자면 저 진짜 애정템. 어 루이비통 이어폰. 루이비통 이어폰인데 쉽게 뺐다 켰다 할 수 있어서 전 가끔 가방 없이 다닐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그냥 바지 이렇게 달고. 이거 뭐야? 오 이거 케이스야? 케이스가 두 개. 네. 이것도 신기한 거 있잖아. 오 뭐야? 소리까지 나? 뭐야? 이거 이상한 기능이 그래? 이렇게 세트인데 노트북이랑 헤드폰인데 보통 이것 때문에 무거운 것 같아요. 아... 제 가방들이. 근데 헤드폰이랑 무선 이어폰 둘 다 들고 다녀? 이건 음악할 때. 음악할 때는 아, 뭔가 저는 달라? 헤드폰을 쓰고 보통 아... 줄로 연결하면 좀 달라서. 아...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인데 SF 오? 책인데 재밌어요. 그리고 색깔 필요 쓰고 있는. 소영도 몰랐을 텐데 이걸 체크할 필요 없어. 뭐야? 소희 사진? 책 읽어라 약간 이런 눈빛이네. 영어? 책 읽을 시간이야 이렇게. 여기 안에는 악세? 예. 악세통. 가방 많은 사람 특징이 악세를 들고 다니는 미니 향수인데 이건 엄마가 선물해준 작은 향수. 파우치 1? 파우치 1 파우치. 파우치 2는 이제 그냥 비타민 같은 게 들어있는데 비행기 탔을 때 건조할 아, 때 나 빌리는 거 하면 돼. 이거 맨날 소희 형이 빌리거든요. 유이크 그 미스트 아, 크림 미스트. 이번에 일본에서 산 비타민도 몇 개 있는데 콜라겐 아 콜라겐이랑 그 비타민 이거 쇼타로 형 같이 어, 다들 건강에 엄청 관심이 많구나. 마지막은 노트랑 데스노트? 데스노트? 무슨 노트야? 블랙 노트인데? 여기 안에 그냥 있었거든. 일기 같은 거? 노트, 아~ 메모 끝! 나이스 진짜? 아~ 오~ 많이 들였네? 이거 메모 아, 그 루이비통 지갑 예스 끝! 소감 얘기하는 동안 찬영이 지금 다 넣고 있으세요. 좋아. 어, 네, 이렇게 가방을 공개할 일이 많지 않은데 팬분들의 궁금증이 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왓츠 인 마이 백을 통해서 각자 멤버들의 뭔가 매력들을 또 여기서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또 진짜 각자의 성격이 잘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봐주세요. 재밌게 봐주세요. 지금까지 라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